장미 예수님. 장미 예수님. 장미 성모님. 장미 성모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5대 영성으로 무장합시다. 네. 5대 영성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이다 생각한다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작은 영혼들입니다.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기 왔습니다. 부르심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5대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생활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의 기도는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생활 전체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순간 오늘 일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바로 성수를 찍어서 성문을 긋고 예수님, 성모님, 성령님 오늘도 부정한 저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 성령님, 성모님 다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가 부르면 됩니다. 우리 아빠, 엄마, 아들도 자녀들이 막 해달라고 해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안 해줘요. 저러는 자녀에게 더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계속 달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도 세수를 하면서도 목욕을 하면서도 머리를 감으면서도 머리를 자르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촛불을 켤 때도 나도 함께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생활의 기도입니다. 생활의 기도의 장점은 지나간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나간 것 잊어버렸던 거 그때 못했던 거 지금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로 하려면 오래 걸리지만 생각을 하면 금방금방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1989년도에 제가 자궁 합종 수술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1982년 사순절 때 완전히 고통을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낙태의 보석 고통을 봉헌했는데 배가 불러오면 갑자기 8kg가 이렇게 불어요. 임신하면 보통 8kg에서 10kg가 부른다고 그래요. 임신한 사람들은 서서히 불러오잖아요. 근데 저는 갑자기 부르기 때문에 온갖 장기들을 다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하고 내장이 완전히 유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을 고통으로 봉헌하고 생활 기도를 받기 때문에 몰랐어요. 하루는 코가 아파서 나중에 이비인후과 없었어요. 그래서 나주병원에 갔더니 아주 명이에요. 아니 아줌마 누워보세요. 아니 코가 아픈데 왜 누워가지? 그럼 제가 누웠어요. 아주머니 당장에 산부인과 가보십시오. 저 코 아파서 왔어요. 네. 코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 산부인과 1인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울대병원이 한 사람은 여수에 계신다고 당장에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는 아주머니 뱃속이 걸레가 되었네요. 당장에 수술을 돼요. 그래서 그냥 수술 준비하고 오겠다고 왔어요. 저는 모든 것을 신부님들하고 타협해서 했기 때문에 신부님들한테 말했더니 신부님들이 수술을 하라고 그래요. 89년에 서울에서는 근데 엄청 많은 신부들이 왔어요. 성체를 안녕하면 저는 못 견뎠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 성모병원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 알아볼까 봐서 모르게 하려고 맨홀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 부산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더 많이 안 왔어요. 거기 혼자 신부님한테 절대 율리아가 여기에 입원했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말아주십시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아 회를 막 자연산 회라고 회를 떠오는 거예요. 저는 회 입에도 못 대는데 근데 그때 또 어느 수녀원에서 와서 두 수녀가 계속 옆에서 돌보는 그래서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 회를 떠오냐고 약속하셨냐고 했더니 내가 수술하고 나면 회를 먹으면 빨리 행복하니까 너 둘이 매일 교대로 한 번씩 떠줘라 그랬대요. 저는 하나도 못 먹으니까 그 수녀님들이 매일 하루 한 번씩 먹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계속 있어요. 밤에 좀 자고 싶어도 옆에서 다 청단하고 둘이 교대로 그렇게 하는데요. 와 진짜 옛날에 임금들하고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깼는 거
제발 옆에서 자랑해도 장난나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까지 따라와. 누가 옆에 있는 거 너무 싫은데. 그러나 그 고통을 계속 생활이기도 하고 봉헌했어요. 이제 열흘 동안 수술 안 하고 칼 안 대고 봉헌해보자고 했는데요. 하루에 항생제를 10대 이상씩을 넣으니까 계속해서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는데 계속 화장실 따라오니까 진짜 나와요. 안 그래도 누가 있으면 나 절대 욕면도 못 받는 3년 알도 못한 수년 들어와서 나도 한다고 나오더라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발 사정을 해도 소용없어. 그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활이기도 하고 봉헌했습니다. 열흘 동안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거의 다 죽어갔어요. 근데 할 수 없다 장척추를 하는데요. 산부인과 과장이 언제 일어났어요? 8-9년 됐을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애한테 오셔요. 자궁 요만큼이 어디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요 다 큰 애기 낙태수나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궁이 이렇게 컸대요. 아, 임신을 할 때 자궁이 커져서 애기가 거기서 자라나는데 세상에 낙태보석 고통을 받는데 자궁이 그렇게 커지는구나. 그걸 그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윤로 회장님이 여보 이제 당신 자궁 없으니까 낙태보석 안 받겠네. 그래서 글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못 하실 일 있으시겠어요? 15일 만에 부산 중앙성당에 갔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불러보고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 뒤로 이제 적응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아, 수염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곳에서 저 도와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윤료 회장님이 도와준다고 같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벙어리가 돼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수녀님이 나 기도 좀 받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윤료 회장님이 수녀님 죄송합니다. 윤료는 지금 엄청 딸쓸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기도를 받으러 왔겠냐 싶어서 윤료 씨한테 눈을 끔벅이가지고 부르락했어요. 가족 기도했는데 세상에 크로젤 냄새하고 알코올 냄새하고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그때 제 입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 가슴에 어머니신 것들이 많은가 봐요. 지금 가슴 아프시죠? 아니요. 아니라고 가슴만 아픈 일 없다고. 그런데 화장실에까지 얼마나 이 크로젤 냄새하고 알코올 냄새가 강하든지 그래서 아이 수녀님 어머니 많이 젖구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수녀님이 엄청 오시네요. 그때 수녀님이 고백을 해요. 40년 전에 자기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수녀원을 창설한다고 했는데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담배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느라고 농약하다가 농약 중독이 걸려가지고 그때까지 안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녀원에 있으면서 엄청난 선질을 받아가지고 아주 가슴에 어머니가 가득 찼어요. 그 수녀님이 병원 식당 책임자였어요. 나 사실 오늘 수녀원 나가려고 보따리를 다 싸놨는데 윤여장님 기도라도 한 번 받고 나가서 살아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기도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가지고 제가 수녀님은 정말 좋은 목소리를 택하셨습니다. 가장 생활의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주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쌀 씻을 때도 생활의 기도로 예수님 이 쌀 숫자만큼 영혼들의 나쁜 악습 모든 것을 다 빼내주세요. 그리고 영혼 육신의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밥되기 전에 정말 우리 영혼 육신도 완전히 주님 성모님 사랑 안에 완숙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걱으로 밥을 굽면서 십자가 세 번씩 굽면서 예수님 간곡해 주세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밥을 세 번 풀 때 3일째를 생각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숫자도 항상 생활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반찬을 만들 때 예수님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맛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씹을 때 잘 부서져야 되죠. 그 기도를 먼저 다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빔밥을 만들 때는 밥과 모든 재료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지 않잖아요. 나 혼자 살면 아마 죄짓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하고 살려니까 다 똑같지 않잖아요. 생각도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게 해주소서. 일치를 이루게 해주소서. 반찬 만들 때도 가진 양념도 없잖아요. 우리 가장 맛있는 양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양념이죠.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느끼해서 못 먹고, 뼈송이 많이 들어가면 까라서 못 먹고,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매워서 못 먹고, 간장이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서 못 먹어요. 너무 적게 들어가도 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적당하게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활기도 그냥 이제 다 있어요. 그리고 수면이 많고 설거지할 것들 많죠. 그랬더니 그럼요. 한 사람만 먹어도 젓가락이 두 개고 숟가락이 하나고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그것만도 다섯 개 여섯 개잖아요. 그러면 반찬들 그 설거지하려면 하나하나 씻을 때마다 우리 영혼 육신의 나쁜 저한테 다 씻어주세요. 설거지할 때 그렇게 다 생활 기도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용서 못했던 것들 설거지하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엉엉 울면서 이제 보따리 다 싸놨는데 보따리 풀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몸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제까지 저는 왜 이런 일만 나한테 시키는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정배로 살았던 사람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40년 전에 농약 중독된 것과 상처와 모든 후유증까지 전부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실력이 없으십니다. 우리 어머니 성모님 일할 때 가장 고통받으셨어요. 성모님 일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만큼만 돈까지 와서 우리 어머니 죽인다고 우리 어머니 머리다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생활기도 동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경당 지을 때 맨 처음부터 생활기도 바치며 저와 함께 가지셨어요. 쓰레기장이 물고 그 땅을 사서 했는데 쓰레기장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아주 썩은 거 다 나와가지고 그거 우리 어머니와 함께 영원 육신의 나쁜 악습 모든 것을 다 빼내주세요. 생활의 기도 받쳐며 다 골라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경당 지을 때부터 그렇게 수많은 일을 생활의 기도 받쳐며 하나하나 골라주시며 일을 많이 하셔서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까지 몰랐던 거 하나 알았어요. 천국 가시면 이미 천국에 계시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때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 가까워진 거예요. 미사 때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까이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5대 영성으로 크기를 함께 합시다. 모든 것이 생활의 기도가 다 들어가고 부모님과 아멘이고 우리 5대 영성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활의 기도 아멘을 했기 때문에 수녀님이 나섰잖아요. 제가 아멘과 생활의 기도 안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안 해주시죠. 제가 간절하게 생활의 기도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줍니다. 간절하게 청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개입해서 해주십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못합니다. 의사도 못한 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닥치는 삶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것이 바로 5대 영성이고 생활의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던 거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이 고통스럽고 영혼이 괴롭고 병들어 지쳤던 우리 모두가 오로지 주님과 성모님 사랑 안에 온전히 침잠하여 오늘 용에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합시다.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매일매 순간 생활의 기도 주님과 성모님 사랑 안에
내 명운의 깊은 상처 치유받기 원합니다. 상처로 찌든 영혼 아버지께 맡기오니 응고된 제 영혼 아버지여 녹여줘요. 아버지 흘리신 그 성혈로 아버지 흘리신 그 보혈로써 추앙대를 씻어주소서. 내말랐던 과거에 깊은 상처 꺼내보니 상처는 아픈 과거 주여 지워주옵소서. 아픈 내 과거를 주여 치유하옵소서. 아버지 아픔에 치유하소서. 아버지 내 상처 치유하소서.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 배신의 아픔으로 매여 깊숙이 자리 잡은 우리들 과거의 모든 아픔 어머니께 맡기오니 아멘. 샘치고로 동원하게 하시니